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 장성택파 김정은 모친 부끄러워해 반쪽 백두혈통 콤플렉스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경제 관료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취재 현장에 있을 땐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미국 연수 기간 전화 연락은 드문 일입니다. 다소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 기자 잘 지내셨습니까?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리정호 선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북한 김씨 정권 비자금 관리 조직인 39호실 출신입니다. 대응총국 무역관리국장, 중국 다렌 주재 대응총회사 지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는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김정은의 숙청 작업에 끌려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몇 안 되는 대중 외화벌이 일꾼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나 페어팩스에서 좀 만납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요즘 북한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기사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내 아들도 데려나가 소개시켜주겠소. 연수기간이라 신문에 기사를 쓰지도 않지만 제가 가끔 노석조의 외설이란 이름의 뉴스레터를 쓰기에 속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그와 서너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85년생으로 얼마 전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공정책 석사 과정을 마친 그의 아들 이현승 씨도 만났습니다. 리정호 선생은 김정은이 대북전단이나 USB를 두려워하고 중국과 같은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순수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중국에 나와 한국 뉴스 보기 전까지는 김정은의 모친이 북한에서는 당 간부도 될 수 없는 하위 계층인 북송 제1교포 고용이인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평양에는 김정은이 근본 없는 반쪽짜리 혈통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김정은은 이게 알려질까 두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물풍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세계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 오물을 동포에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현 김정은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다. 주목할 건 이 상황을 뒤집어보면 김정은이 이렇게 격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대북전단 USB에 김정은이 못 견뎌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 대북전단이다. 왜 그런가? 대북전단 중에는 김정은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담겨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엘리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다. 이런 정보가 낱낱이 담겨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못 견뎌하고 날뛰는 것이다. 그의 모친 고용이를 말하는 건가? 한국에서는 다 알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생모가 북송 제1교포 고용이인 걸 거의 모른다. 이건 김정은이 숨기고 싶어하는 콤플렉스 같은 치부다. 북에서 제1교포는 어떤 위치인가? 북한에서 제1교포는 성분이 좋지 않은 아주 하위 계층이다. 제1교포 자녀는 아무리 뛰어나도 당 간부가 되지 못한다. 북한은 연좌제가 살아있다마는 북송 제1교포 자녀들이 하류 인생을 산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런 제1교포의 자식이다. 그는 다른 제1교포 자녀들은 연좌제로 출세도 못하게 막아놓고 자기는 백두혈통도 아니면서 백두혈통이라며 권력을 잡고 있다. 김정일의 아들인데 고용이는 김정일의 첩이었다. 김정은은 첩의 자식이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첩 고용이를 만나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 김정은은 1984년생이고 김일성은 1994년에 죽었으니 둘이 만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 된다. 하지만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없다.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김일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김정은은 집권 정통성에서 자신이 없다. 엄마가 부끄럽다. 그러니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가는 권위가 흔들릴까 불안해서 전단지 같은 것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친여동생 김여정도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혈통이다. 두름 같은 처지인 것이다. 마이너스 2015년에 탈북했으니 김정은 집권 초기를 겪었다.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의심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신적인 존재다. 신격화했기 때문에 이들은 흠이 없는 존재이어야 한다. 백두혈통이 그것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환상이지만 북체제는 이걸로 유지된다. 그런데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누구냐는 말이 나왔다. 그가 세습해서 정권을 이어나갈 지도자라면 그걸 북주민에게 주입시키려면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다. 백두혈통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리 선생은 김정은의 모친이 북송 제1교포인 걸 언제 알았나? 2010년쯤이었나? 중국에 나와 있을 때 한국 뉴스를 보고선 알았다. 하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그걸 안다고 어떻다고 얘기하지 못했다. 서로 일절 말하지 않았나? 알고 있는 평양 간부들은 없나? 중국에 있을 때 장관급 한 명이 중국에 출장 왔다. 근데 그분이 자기랑 같이 온 대표단 사람들을 시내에 다 관광을 보내고서는 날 만나자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만났다. 그런데 자기가 어제 한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뉴스 보니까 아니 우리 후계자의 어머니가 제1교포라고 그러더라. 그게 맞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내가 맞는 것 같다. 고용이라는 그 사진도 다 있지 않나?
만수대예술단에서 단원 활동한 흔적도 다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고 지냈던 건가라며 놀라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죠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니지라고 중얼거리더라. 충격을 받았나 보다. 이게 김정은 모친이 제1교포라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 그만큼 북에서 지도자가 제1교포 자식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걸 김정은도 아니까 영원히 감추고 싶은 것이다. 김여정도 그런가 마찬가지다. 북한 기준으로는 둘 다 반쪽짜리 근본 없는 자식들이다. 한 번도 김일성 품에 안기지 못했다. 오물풍선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북핵이다. 북한이 핵을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누구는 군축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상하면 북한이 갑자기 순수해져서 우리 어디에 핵 몇 개 있어요라고 다 보고할 것 같나.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다. 북한은 숨겨놓을 데가 너무 많다. 위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다 못 찾는다. 핵에 집착하는 독재자를 제거해야 한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숙청 작업을 하면서 내가 알기로만 최소 500명을 잡아다가 고사사총이나 화염 방사기로 살해했다. 장성택도 그중 하나였다. 김정은이 극형으로 처단돼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평양에는 왜 우리가 김씨 봉건제를 이렇게 받들고 살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봉건 타파를 하자고 해놓고 왜 이러냐는 것이지. 게다가 많은 고위층들이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을 원하고 있다. 이걸 막고 있는 게 김정은이다. 그가 축출되면 북한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북 내부에도 존재한다. 2500만의 북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하지 않나. 김정은 딸 주혜가 후계자라는 설도 있고 4대 세습 가능성도 나왔다. 김주혜가 후계자냐 아니냐를 떠나 4대 세습이 당연시 되는 것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김정은 자식이라는 것 말고는 북주민을 이끌 그 어떤 자격도 없지 않은가. 세습은 당연한 게 아니다. 이어 지금 북한 백두혈통이 대북전단에 벌벌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오물풍선 수백 개를 한국으로 보냈다죠. 더러운 오물풍선 때문에 내가 한때 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한국 국민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다. 인류가 생겨 수억 년 동안 서로를 죽이는 전쟁도 많았지만 이웃나라에 오물을 보낼 만큼 부끄러운 짓을 한 역사와 인물은 없다. 그런 만큼 김정은 정권은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다. 한마디로 김정은이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나도 공산 정권하에서 50년을 살아본 사람이다. 물론 위선적이지만 공산주의자만큼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중시하는 자들은 없다. 그만큼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통이 크고 대범하며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은 항상 숨기려는 거짓말의 대가들이다. 그런 자들이 오물을 수십 톤씩 적국에 날려보내려면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 외국 주재 북한 대사관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그 나라 언론이 북한의 정치와 김일성 가문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들은 돈이 없지만 주재국 주요 일간지는 무조건 다 보며 북한을 다룬 내용은 즉시 김정은에게까지 보고된다. 만약 북한에 대하여 거슬리게 쓴 기사가 있다면 무조건 정정 보도를 내도록 그 나라 정부에 항의하라는 지령이 내려질 만큼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이다. 그런 북한이 탈북인 몇 명이 보낸 전단지 몇 장에 분노하여 국가와 수령의 체면도 다 벗어던지고 저렇게 날뛰는 것은 김정은이 이미 노망나서 벽에 똥칠을 할 정도가 다 되었다는 증거다.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대북 심리전을 벌였지만 저렇게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어쨌든 정은이는 밖으로는 친구 나라인 공산국가들마저도 혀를 내두를 만큼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고 안으로는 종북좌파들마저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김여정이는 오물풍선을 보낸 것은 북한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절됐다. 북한 인민은 그런 오물을 보낼 이유도 없고 그럴 자유도 없는 불쌍한 노예들이다. 이번에 그 수많은 오물을 모아들이느라고 또 얼마나 백성의 땀과 시간을 빼앗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사실 한국에서는 쓰레기가 넘쳐나서 아우성이지만 북한은 저런 쓰레기도 구하기 힘든 땅이다. 그렇다고 아무 생활 쓰레기나 마구 보내면 그 속에는 분명히 북한 국민의 고달픈 생활 흔적과 낙후한 북한 경제의 실상이 확연하게 배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쓰레기나 보낼 수도 없다. 이번에 날아온 그런 쓰레기들을 모으려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곡식밭에 낼 걸음도 부족한데 분뇨만 모아서 보낼 수도 없고 김정은의 명령을 집행하느라고 수고를 한 북한 노예들의 흔적이 보여서 한편으로는 슬프다. 거두절미하고 북한의 오물을 받은 한국 정부와 언론의 대응은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현상 보도만 할 뿐 김정은과 김여정의 입을 막아서 다시는 못된 발언과 부끄러운 짓을 못하게 할 방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북방송 재개와 생화학무기 테러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임은 옳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난 70년부터 80년 동안 계속 북한에게서 먼저 얻어맞고는 뒷북만 쳐대던 대한민국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을 열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나 몇 마디 중얼거린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자기들이 남조선 정부를 놀라게 했다며 성과를 자축하고 만족할 것이다. 그러고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언제든지 또 못된 발언과 도발을 할 것이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소들과 민주평통의 수많은 철밥통들은 뭐하는가? 이런 때에 서울 주재 외교관들과 또 서울 주재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그러모하면 명예 탈북인이 고향에 보낸 전단지에 놀라서 상대 국가의 오물 테러를 감행하는 김정은 정권이라는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도 하고 증거 사진과 소스들을 제공해 준다면 온 지구가 김정은을 손가락질할 것이다. 정은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신문과 TV에서 탈북인들과 맞짱뜨는 김정은, 김여정, 온우이 탈북인들과의 전쟁 선포한 김정은 정권, 대북 전단에 벌벌 떠는 백두열통 김정은 정권, 북한 인민들 시켜서 오물 긁어다 대남 풍선 날렸다고 방송이라도 해서 김정은이를 어린애와 싸우려 드는 어리석은 어른으로 몰면서 그렇게 몇 수를 앞서 나갔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노동당 선전선동부 수장인 김여정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이다. 북한을 다루려면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탈북인들만큼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김여정은 공식 백두열통이다 혈통의 근거에 3대째 세습 통치를 하고 있는 김씨 일가에게 백두열통은 큰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한국 정부를 겁박하는 성명서를 자주 낸다. 김정은의 현지 시찰에도 동행하며 직접 수행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된다. 대남 대외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대남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김여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백두열통인데다 홀로 한국 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역걸 이미지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받는 분위기였다. 지금은 북한의 위장 평화쇼로 밝혀졌지만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 당시엔 김정은 다음으로 잘 알려진 북한의 고위층 인사이기도 했다. 또 김정은과 남매인 만큼 언제든 숙청당할지 모르는 평양의 피해 바람에서도 자유로운 인물이었다. 백두열통의 김정은의 친동생이라는 점 때문에 김여정은 김정은의 상징인 검정색 롱코트를 자주 입고 나타났다. 이 차림새는 내각 총리인 김덕흠과 현송월 등 김정은의 최측근들 몇몇만 입을 수 있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졌다. 공식 서열 2위인 최룡해조차도 입지 못한 차림새다. 김여정은 김정은 옆에서 밀착 수행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그의 공식 직함인 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형식상 김정은보다 몇 단계나 아래에 있는 위치다 하지만 당 중앙 부부장이면 핵심 엘리트 층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로 공산당에선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분석된다. 또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기에 이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고위직이라는 점도 미루어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사회에선 아직도 남존엽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어 여성으로선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점은 전례가 없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전선동부는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세습받는 과정에서도 조직 지도부와 함께 장악된 핵심 부서였다. 게다가 백두열통이라는 배경에 더해 대내외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 김정은 다음으로 그 위세가 대단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사실상 김정은 다음의 2인자라는 얘기다. 2018년 2월 방한 당시 김여정의 위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북한 헌법상 국가 수반이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방한한 그는 김영남을 대신해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왔다. 또 김영남이 무려 60살이나 어린 김여정에게 상석을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 김여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남 행동대장으로 유명세를 탄 김여정은 2020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한 청와대를 향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급냉했다. 같은 해 6월엔 대북전단 살포로 한국 정부를 고강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나간 점도 특이한 부분이다. 김여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크게 비방할수록 그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김여정의 최대 업적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겠다는 협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 일로 김여정은 국내에서 법적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로 김여정은 대남 막말을 쏟아냈다. 2021년 8월까지 무려 13차례의 담화를 발표하며 전응하, 쓰레기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그해 9월엔 국무위원으로 보선되면서 실질적인 북한의 2인자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룡해는 실권이 없는 자로 다른 국무위원들이 김여정의 제동을 걸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주석단에 포함된 김여정은 여전히 2인자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른바 백두열통은 북한의 후계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항일 투쟁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백두산을 차용해 만든 개념으로 이를 통해 북한은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며 세습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해왔다. 후계자 역시 이 백두열통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김정은을 결정한 것은 2008년 10월에서 11월 즈음으로 전해진다. 이때부터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현지 지도에 동행하기 시작하며 이른바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2009년 1월 김정일은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했다고 통보했고, 이 사실은 같은 해 5월 있었던 2차 핵실험 직후 당군정에 공식 통보됐다.
해외 공관에도 통보됐지만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아버지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2009년 초 맡긴 첫 업무는 국가안전보위부 보고서 체크였다고 북한 전문가 고미 요지 도쿄신문 편집위원은 저서에 썼다. 그는 이를 두고 국가통치의 핵심인 보위부의 활동을 파악시킬 의중이었다고 해석했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김정은이 전격 등장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후계자로 공식석상에 등장한 지 약 1년 2개월 후 권력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후계자 내정 기간이 짧았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김일성 후계자로 추대됐고 김일성 사망 약 11년 전부터 국가주석이 갖고 있던 직위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을 넘겨받아 사실상 김일성 대행을 맡아왔다. 북한에는 이런 상징성이 중요하고 일종의 수령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